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진료 안내 영상입니다. 그러니 그 세부적인 그 정보를 얻으시려는 분들은 오늘 강의는 스킵하셔도 돼요. 오늘은 진료를 원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진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감염 걱정으로 레원이 어려우신 분들 치료 조언인데요.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되게 길게 가게 할것 같아요. 길게 가고 그게 공포감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싶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레원을 어려워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의하시고 오시고 싶어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그 진료를 받겠다라는 그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저는 뭐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치료가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딜레이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좋지 좋은 상황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염 위험 때문에 치료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나 지방 환자들, 방문이 어려운 지방 환자들을 위해서 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없이 진행되어 면대면이 없는 온라인 상담 코칭 치료 안내. 이거 방문 없이 치료를 갖다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진작부터 했었어요. 진작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맞춰서 바로 그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 시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게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지금 치료가 되고 있지 않으면 뭐 나중에 하지 이런 말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제자리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의 관건은 조기 치료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치료율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두 배로 어려워져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 봤어요. 여러 번 봐요. 두세 달 있다가 오면은 아이가 뭐 이러저런 이유로 두세 달 치료를 갖다 미루고 나서 오면은 실제로 더 진행이 돼 있는 것들을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이의 치료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제 철학이에요. 이게 코로나보다 자폐가 더 무서운 질환이에요. 코로나가 아이들 걸려서 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자폐는 때로 치고 치료가 안 되면 정말 치명적 질환이거든요. 이게 지방이라 멀어서 치료를 미루면 아이의 미래를 미루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지금 당장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좀 대안으로 제가 이 지방 환자나 감염 공포가 있어서 가깝다 수도권에 있어도 레원을 어려워하는 환자 치료 안내로 지금 온라인 치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치료는 항상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뇌면역 치료, 감각 발달 치료, 플로어 타임 수업. 이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제 치료에서 아주 철칙입니다. 철칙이에요. 뭐, 그 중에 하나만 한다, 이름 뭐 하면, 그건 별 소기의 성과를 잘 내기가 어렵다.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래서 세개 치료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방치료면 뇌면역 치료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이를 보고 진료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의료법상에도 원칙이긴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방문 없이 전화 상담으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이죠. 코로나 사태에서 여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내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국내 환자들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메일 주소로 아이와 이야기하며 노는 영상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은 못하고 아이가 엄마하고 주로 이야기가 되는 애들이 엄마가 이야기하고 노는 장면들을 찍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하고 아이가 엄마를 갖다 바라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급적 그 정도 수준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영상을. 그럼 그 영상을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발달 상태고 어느 정도의 감각 상태인지 제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주요 증세도 메일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문주박힘@한메일.net에서 요거 밑에 그 보충란에 링크를 갖다 걸어놔 드릴 겁니다.
아이가 발달센터나 아니면 소아정신과에서 검사했던 여러 가지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일로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요 정보가 있고 아이 영상 정도 보고 엄마 증세 얘기 들으면 사실 아이에 대해서 거의 파악 안 돼요. 안 보더라도 거의 다 압니다. 알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전화 상담을 해서 아이에 맞게 처방을 하고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방문 없이도 요 과정을 거치면은 지금 곧바로 한약 처방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미루지 말기를 바라고요. 감각발달 치료도 진행은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와서 하면 굉장히 강력한 감각발달 치료를 할수 있는데 안 오더라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감각발달 치료를 하라는 엄마표 감각발달 치료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을 갖다 제가 닥터 토마토의 위클리 감각 치료. 주마다 이루어지는 감각 코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좀 발달이 이루어지고 인지가 돼서 아스퍼거적 경향이 있는 아이들은 닥터 토마토의 위클리 인지 치료 프로그램 이두 개가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등록을 하시면은 전화상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온라인을 통해서 평가하고 감각 이상 상태를 평가한 다음에 아이 발달 상태 평가된 리포트를 갖다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코칭 수업을 진행할 거고, 두 달에 한 번씩 재평가하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갖다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은 두 개가 같이 세트로 이루어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감각발달 치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파일로 만들어져서 제가 다 확인을 해요. 확인은 나중에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정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후에 한약 치료도 이게 다시 맞물려서 반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유지하면 아이는 감각적으로 안정된 상태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제는 플로타임인데요. 이 플로타임을 와서 사실 면대면으로 애를 얼굴을 보면서 코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면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코칭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이게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출판한 책, 플로타임 책을 갖다 읽으신 분의 경우에 한해서 이제 코칭을 시켜드릴 거예요. 만약에 앞에 거두 개를 하시고 이걸 못 읽었으면 등록하신 다음에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 등록하면 아동의 발달 상태에 의한 프로파일링 작업을 진행을 해요. 아이의 영상을 본다든지 아이 자료를 갖다가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서 프로파일링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플로타임을 하는 게 맞다는 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이 부모가 플로타임 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서 한 20분 정도를 갖다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부모에게 구체적인 코칭을 갖다 진행시키는 한 30분에서 50분짜리 가량의 코칭 프로그램을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 가격이나 진행 구체적인 방식은 지금 토론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 등록을 하시면 세부적인 안내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라면 권역은 되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끼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없이 지방 환자들도 직접 차를 자가 운전해서 오시면 사실 큰 문제 없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치료실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 진료도 이렇게 안정적인 면역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는데 너무너무너무 걱정돼서 못 오시겠다 너무 멀어서 힘들겠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면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코칭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가면서 아이가 퇴행하는 것 아니면 고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고생스러운 것들을 잘 견뎌내시길 부탁드리고 권유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